안녕하세요. 베리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에 Q&A 질문 중에 호주 돈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호주 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돈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표정이 밝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호주 화폐는 굉장히 독특한 화폐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사실 호주 지폐는 지폐라고 부르지만 지폐가 아니에요. 이 호주 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제 해양 스포츠를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물에 젖어도 훼손되지 않는 이제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지폐는 이제 일반 한국 지폐나 이제 다른 나라의 지폐들과는 달리 수명이 한 4배 정도 더 길다고 해요. 이제 빨래에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도 이제 훼손되지 않고요. 이제 찢어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 사람들은 이제 지폐를 지갑에 넣어놓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닌다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주 돈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호주 돈의 특징이 또 있는데, 아, 이렇게 돈을 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제가 그럼 호주 돈의 특징을 또 말씀드릴게요. 호주 돈에는 이제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인물들의 특징이 모든 화폐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5불짜리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5불짜리에 그려진 이 여성은 이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 이제 2년 정도 된 신권 지폐고요. 10불 지폐에 있는 여성은 호주 대표 시인으로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시인이라고 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뭐 윤동주 정도의 유명한 시인이고요. 엄청나게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평등주의자라고 해요. 20불 지폐에 그려진 이 여성은 이 여성 맞고요. 이분이 지금 남장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조금 독특한 게 이제 사업가 메리 레이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죄수였대요. 원래는 이제 제임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남장 차림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던 여성인데, 이분이 호주에 유배되어 온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존경받게 된 계기는 이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50불 지폐에 그려진 여성은 호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디스 쿠안이란 이분은 이제 평생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시고 굉장히 존경받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100불에 그려진 이 분은 전설적인 이제 소프라노 가수 넬리 멜바라는 분인데, 이제 호주 화폐 가운데서 가장 고액권 이제 100달러에 이제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요. 1931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20여만 명? 20여만 명의 조문객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큰 사랑을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호주 돈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2019년 모두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이바이.